그나저나 지난주 안 나왔던 최천여가 오늘 등장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천여 세 사람 중에서 오늘 또 두 사람이 안 나오고 이천여 또 한 사람밖에 없고 참 로테이션이네 또 최천여 지난주 왜 안 나왔어? 어디 갔다 오느라고? 그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추측하기는 참 그렇고 어? 자꾸 빠지면 그런 거야 어? 여기 또 이천여는 왜 안 나왔어? 그 같은 왜 그 친구인가? 몰라? 서로 또 그 파악을 못하네. 뭐 왜 안 나오는지. 여기 또 작은 이천여는 또 안경 끼고 우리 제 막내인 그 이천여는 또 3월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한 두 번 얼굴 보여주고 또 오늘 또 얼굴 또 안 보여주는. 참. 여기 또 김천여는 뭐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해서 또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또 참. 여기 또 총각들 두 명이 있는데 최총각하고 임총각이라고 있는데 저녁에 올라는지 또 이게 요즘 보면은 학원들마다 하여간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계속. 사전에 합의들 하나 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책임진다. 다음 주는 니네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저녁반에 또 고총각이라고 있는데 또 그 친구도 안 보인 지 거의 한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단 얘기죠. 그러면서 물어보면, 어쩌다 나와서 물어보면 합격은 해야 된대요. 근데 얼굴을 보여줘야 뭐 합격을 하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소득하고 교차까지 하고 나면 추가적인 이제 교차 탄력성의 이제 계산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 거기 70페이지에 가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가격 탄력성의 크기라고 돼 있죠. 70페이지에. 아, 이제 수혜 가격 탄력성 해서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이제 수혜량의 변화를 해서 기초적으로 계산하는 것 정도 해봤고, 이제 가격하고 이제 소득에 대한 것 조금 아까 이제 연결해봤고요. 교차 탄력성을 이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아, 거기서 교차 탄력성 계산하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이제 크기가 있죠. 아,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요. 아,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0%가 상승했을 때 아, 수혜량이 예를 들어서 11%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아, 10%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9%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전부 다 이렇게 감소 함수로 표시되죠. 네.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혜의 법칙이 반영해서 그런 거죠. 예,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네가 다 줄어든다고요. 그죠? 반대로 얘가 하락하면 얘가 다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걸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이 10%가 변할 때 지금 수혜량이 10%가 변했잖아요. 그죠? 10분의 10이면 1이죠. 예,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이 수치가 크게 나오면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1보다 작게 나오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네,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단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10% 변할 때 얘가 지금 11%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1.1이죠. 1보다 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커요? 수혜량의 변화율이 큰 거예요. 그죠? 이거 왜 해주냐면요. 이것도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지문 쓰니까 지금 이 표현을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혜 가격 탄력성, 수혜 가격 탄력성의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혜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작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지문으로 쓴다고요.
이 중에 완전 탄력적인 애도 지문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재작년 시험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10% 배울 때 얘가 9%죠. 그럼 10% 얘가 몇 프로? 그럼 0.9잖아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잖아요. 그걸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혜량이 있으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혜량이 변화율이 작은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용어상에서 얘네 둘은 구별을 해야 돼요. 탄력적하고 뭐하고? 비탄력적하고. 그죠? 그럼 소비자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있죠. 어떨 때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겠어요? 비탄력이라는 거는요, 가격의 변화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크게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소비 패턴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참, 고총각. 고저 노트북 있어? 처음에 노트북 언제 샀어? 2년 전에? 어디 얼마 주고 샀어? 130 얼마? 그럼 그거 살 때 본인 돈으로 사진 않았을 거고. 아, 반반? 그렇겠군. 그래. 130. 하긴 학생 입장에서 130은 작은 돈이 아니지. 근데 사고 싶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갖고 싶었던 사양을 갖춘 노트북이 130인데 만약에 그거 30만 원에 세일가가 나오면은 바로 샀겠네. 이게 탄력적인 거야.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평상시 같으면은 130 하니까는 사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격 변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떻게 돼요? 싸게 공급이 됐잖아요. 그럼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구매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급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마트에서 세일 전단지 들어오죠. 예, 세일 전단지에 일면에 실리는 게 뭐겠어요? 주로 사치품이 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사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남성 정장 이런 거. 남성 정장 한 벌에 100만 원이면 바깥 양반 하나 한 벌 입혀주고 싶어도 가게 예산상 그게 지출의 부담이 큰 거예요. 못 사주는데 그때 날라오는 거예요. 80% 세일. 그래서 100만 원인데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사는데 야 이거 3개월 할부면 하나 입혀줘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소비 패턴이 확 달라지겠죠.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걸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간장 가격이 또 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력적하고 무슨 상태? 예, 비탄력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동통신 3사 있죠? 걔들 치열하게 마케팅하죠. 예, 치열하게 마케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도록. 그죠? 광고나 이런 이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에 남는 그 걔네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절이 배경이고 스님이 그 절을 떠나려고 하죠. 근데 누군가가 조언을 하죠. 절 떠나봐야 무슨 개고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있음으로써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소비를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상 마트에 가서 소비하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해요. 가격에 따라서 소비 패턴의 움직임이 확 달라지는 게 있고, 어이구, 얘가 이렇게 싸게 나왔어. 그럼 하나 집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들어와 있는 수입산 그 브랜드 중에서 화장품 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얘네가 예전에 강남에 가면 그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 얘네가 여기 입점 기념으로 그때 세일을 단행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세일을 안 하기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세일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매출이 한 몇억 원이 됐어요. 근데 유명한 탤런트가 와가지고 하루 와가지고 5천만 원어치인가 사가지고 갔어요. 뭐를 했기 때문에? 세일을 했기 때문에. 세일을 안 한 평상시 상태 같으면 그렇게 구매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또 추가로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만약에 요인을 대라고 그러면 뭐를 댈 수 있어요? 예? 여기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뒤에서 연결할 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죠. 이건 일반적인 형태고,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완전 뭐가 있어요? 비탄력적이 있고, 완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인 애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하는 양이 100개라고 그랬을 때요. 여기 있는 뭐가 변할 때, 이 가격이 변할 때 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에서도 완전 비탄력적 하면 수직선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도 완전 비탄력적 하면 뭐로? 수직선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애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표시돼요. 그죠? 얘는 가격이 일정 수준에 있을 때 소비하는 양이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약간의 미세한 가격 변화가 있으면 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천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여름철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천 원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름철 내내 이 천 원이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소비하는 양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기울기는 공급도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로 표시된다? 수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100원에서 가격이 10%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몇 프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1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량도 몇 프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라고 그래요. 1보다는 작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애는 단위 탄력적이죠.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의 변화율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하고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가 상승할 때 수요량은 이렇게 5%만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이 10%로 변하는 게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이게 가격의 변화잖아요. 이게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커요?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가격의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크니까
수혜량이 변화가 크니까.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다고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과 무한대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다? 무한대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얘는 줄어드는 양이 예를 들어서 한 60개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60%의 감소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커요? 수혜량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게 가격의 변화잖아요. 이게 무슨 변화야? 양의 변화잖아요. 가격의 변화에서 무슨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크니까 기울기가 지금 완만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은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도 이 기울기 관계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토탈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7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박스 있잖아요. 그죠? 네, 박스에 보시게 되면 탄력성의 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나오면 지문 정도로만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기업의 총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혜량인 거예요. 그죠? 이 가격이 1%가 변했을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학계론에서는 시험을 낼 때 기업의 총 수입이라고 안 주고요. 이거로 줘요. 누구의? 임대업자의. 임대업자의 총 수입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을 때 이 임대주택의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 임차자들은 임대자들이 매년 보증금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료 있죠. 이거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임차자들은 이거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주겠죠. 올려주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거 올려주는 이유는?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잖아요. 임대주택을.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텐트를 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올려달라고 그러면 다른 곳에 쓰는 지출해둘 돈을 다 줄여서라도 뭐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얘를 대신할 만한 뭐가 없다.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자들은 매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갖다가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이 사람 올릴 거 아니에요. 올려야지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소비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단추가 그거라는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리면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대자들이 매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갖다 올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 어렵겠어요? 얘가 대체재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대체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수요가 비탄력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탄력적이 될 때는 가격이나 임대를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학원 수강료가 10만 원이에요. 학생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의 총 수입이 얼마겠어요? 이거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100명 곱하면 1000만 원 나오겠죠. 예. 네. 근데 학원에서 관계자가 들어와서 4월 1일자가 됐을 때 이거를 20만 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로? 학원이 어려우니까 20만 원 올리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4월달부터 학원을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민법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99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냥 남겠다고 얘기해 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거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얘가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애는 지금 이건 무슨 변화예요? 이건 수혜량의 변화잖아요. 그죠? 가격 변화에서 수혜량의 변화가 작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거 올렸더니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만원에서 10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 있었어요? 수입이 1000만원인데 얼마로 올리니까 20만 올리니까는 지금 99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80만 원이군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980인 거죠.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10만 원이었어요. 100명이 있었어요. 똑같이 얼마로 올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20만 원. 그날이 이제 개론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두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요 밖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명 앉아 있는 거는, 아, 다, 가긴 다 갔단 얘기죠.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너무 썰렁하니까 두 명 있는. 그럼 요거는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고, 이건 무슨 변화예요? 그럼 이 변수가 훨씬 크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요거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죠? 완만한 것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이잖아요. 탄력이 되면, 원래 10만 원일 때, 1000만 원 수입이었잖아요. 근데 20만 원 올리니까 몇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96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임대업자 입장에서 때는 어떨 때 임대를 올려야지만 비탄력적일 때 올릴 때가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게 줄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올렸을 때 대전의 학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어디로 다른 도시로 나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통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거예요. 학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 말고도 많다 이거죠. 쫙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낮추면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죠.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낮추면 한 명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수입이 다시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거꾸로 수입이 얼마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980만 원 수입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내리면 손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탄력적일 때 만약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명이 되니까 98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꾸로 수입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되니까 거꾸로 플러스 96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할 때?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이 그림이 아닌데 그 기본선상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림은 이제 이렇게 가요. 여기 중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인하시키면 인하시킬수록 여기서 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을 갖다가 인하시키면 인하시킬수록 이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요것만 이제 하셔도 돼요. 일단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줘요.
자, 수혜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있죠. 임대료를 인상을 시키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뭐냐면 이게 또 뭐지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탄력성의 크기를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죠. 그 여기 지금 얘가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클 때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했잖아요. 이거. 응? 이거 올리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이거 지금. 천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제가 왜 저기다 하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죠? 네? 이거 물어봤으면 다 대답했을까? 아, 조금 그래서서 야, 야, 진짜. 아니, 우리 고청구하기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잖아. 또 아버님이 많은 관심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상시 대답도 잘하고 잘 그러는데, 그지? 근데 만약에 10번 대답을 하다가도 하나 대답을 못하는 게 만약에 화면에 찍혀가지고, 아버님 집에서 아마 동영상을 검열을 하시나 봐. 거기서 아마 고청구 이름이 나왔을 때 이상한 쪽으로 이름이 불리면 바로 호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아, 점심 식사하러 오셔서 바로 동영상을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혹시 고총각 이름이 나오면 어떤 이유로 불려졌는지, 대답을 하는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아, 브리핑을 또 해야 돼? 참. 야, 그럼 내가 강의하러 올 때마다 우리 고총각에 맞춤 문제를 갖고 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네? 거기에 따라 뭐 용돈의 그 인상 폭의 변화가 있나? 네. 아, 있어?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대답. 그러면 이제 용돈의 인상 폭이 커지는 거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거나 그러면은 바로 저기네. 참, 야, 그래. 자, 그럼 뭐 한 주만 잘하면은 팍 올라가는 거야? 그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계속 그걸 맞춤을 해서 끝까지 가자는. 아, 가서 잘하면 계속 잘해야 된다. 그래. 참. 어떻게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될 거야. 아버님 물어보시면 1차가 아니라 동차를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상향 조정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그래.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고 이 바닥을 뜨는 게 좋지. 그렇잖아. 내년에 또 2차만 하면서 또 아버님이 동영상 검열하고 또 계속 그거 하면 힘들잖아. 그렇지? 군대는 갔다 왔나? 그래. 이번에 뭐. 참. 자. 73페이지에 가시면 수혜 가격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73페이지. 네, 그 별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자, 수혜 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자, 대체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단기하고 장기가 있으면 단기는 비탄력적이고요. 장기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단계는 가격의 조정이 되더라도요, 수요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다 집에다 두고 다니진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가 인상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도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차를 주행하다 할 때 한 달 주유비가 한 30만 원 들던 사람인데 유가가 한 2,500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리터당. 그러니까 이게 보름 만에 3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유비의 부담이 생기니까 점점 집에다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가가 인상이 된 것의 반응의 정도는 단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시장의 범위를 얘기했었죠. 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범위에서 탄력성의 크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아이스크림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응? 어느 게 대체재 많다고 그랬어요. 아, 얘가 많죠, 얘가. 얘는 팥빙수 정도밖에 없다고요. 얘는. 여기는 얘는 왜 숫자 붙는 이런 아이스크림 브랜드 있죠. 얘 말고도 30가지가 더 있다고요. 대신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이렇게 세분하면 대체재 찾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택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뭐가 용이하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시험에 낸다, 안 낸다? 내는 거예요. 그죠? 자, 뒤에 가시면 74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은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렇죠. 거기 보면 1번에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혜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라고 표현 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가지고도 지금 시험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여기까지 아까 정리해야 된다고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커지고 근데 3번에 보면 수혜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출제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일단 정리하고 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외우는 논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쪽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이해하시게 되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게 되면 딱 정형적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안 나오면 틀린다고요, 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혜의 무슨 탄력성이 있어요? 아, 수혜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예,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죠. 자, 만약에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혜량이 2%가 늘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2% 변했으니까 10분의 2니까 0.2죠. 예,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내가 구제해 준 거야 진짜. 용돈 10% 날라가는 거 구제해 준 거네 진짜. 물어볼까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정상재, 정상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격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 걔는 이를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거를. 근데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가 증가하지 않고 2%가 뭐 했다 그러면 감소했다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0.2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들을 뭐라 그런다. 열등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뭐 열등재.
그래서 탄력성의 소득 탄력성의 수치를 0보다 크게 주면 걔는 정상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XJ 가격 변화일 분의 YJ 수요량 변화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X의 가격이 16%가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4%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16%일 때 얘가 몇 프로? 4%. 그럼 계산은 얼마 나와요?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 0.25 나오죠.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화? 대체재, 대체재. 얘가 만약에 4%가 감소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16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0.25가 나오겠죠. 0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재화? 보완재. 그렇죠? 자, 이게 표현할 때 아까 대체재 할 때 얘기했었죠.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두 재화의 소비의 움직임이 틀리니까 하나가 비싸지면 다른 애를 소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비싸지면 YJ의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걔들은 무슨 재화? 대체재. 그리고 그때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뭐 교대 아시죠? 서울에 가면 2호선 전철역,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교대하고 교보를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별하는 거고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왔는데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YJ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재를 의미한다면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 거예요. X의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X의 수요량이 4% 감소했고요. YJ의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X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그다음에 X와 YJ의 교차 탄력성의 크기, 그다음에 X와 YJ의 관계. 그래서 ABC 세 개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를 골라라.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은 계산하는 게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여기 가격 변화율이 있고 무슨 변화율이 있어요? 예,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으면 현재까지 나온 거는 요애를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든가 아니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변수를 뭘 줬냐면 얘가 몇 프로가
16%라 상승했다. 얘가 몇 프로가? 4%가 줄었으니까 4 나누기 16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0.25. 조금 해드렸잖아요. 0.25.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크기니까 교차 탄력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XJ 가격분의 YJ 소유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XJ가 얘가 16%일 때 얘가 몇 프로? 그럼 16분의 8이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0.5. 16분의 8이니까. 계산할 때 8부터 찍고 16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혜량이 늘어났으니까 무슨 제약이 있어요? 대체제, 대체제. 자, XJ, YJ죠. 서로 재화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 표현해 줄 때 얘가 아파트, 얘가 다세대 이렇게 나왔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 때 다세대 주택의 수혜량이 늘었으면 무슨 재화? 대체제, 대체제. 같은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의 수혜량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격 탄력성이고 교차니까 관련 재화에 대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다세대 주택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와 다세대, 아파트하고 빌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서 이 재화가 제목이 틀리면 무슨 재화? 대체제, 대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을. 근데 이게 이렇게만 주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걸 또 변화를 줘요. 네, 변화를 주니까 그 변화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시면 또 뭐 조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면. 아, 그리고 이제 교재상에서 보시면 75페이지 있죠. 예, 지난번에 이거 수정해 줬죠. 교차 탄력성인데 안에 소득 탄력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혜 교차 탄력성 해놓고요. 거기 소득 변화율이 아니라 XJ 가격 변화율, 분자는 YJ 수혜량 변화율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75페이지 하단 박스에. 교차, 제목이 교차 탄력성인데 소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뒤에는 올바르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선생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그거를 한 번 더 풀어보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래서 자, 일단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9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22번 문제 있죠. 예, 얘를 먼저 이렇게 한번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준 거예요. 거기 보시면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X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및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오피스텔과 뭐가 있어요? 소형 아파트죠. 재화가 서로 틀리죠. 근데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여기 그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5% 늘었잖아요. 그 무슨 재라는 거예요? 대체제, 대체제. 자, 여기 보시면 얘 가격이 상승할 때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J 수요량이 늘어나면 대체제라고요. 그럼 XJ하고 YJ하고 재화가 틀리잖아요. 제목이. 그럼 거기 뭐라고 준 거예요? 무슨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료가 뭐 할 때? 상승하니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재화? 대체제, 대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바꿔서 XJ의 뭐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YJ 소유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해요. 대체재. XY 틀리잖아요. 그죠? 무슨 재화? 대체재. 그러면 자,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얘네가 대체재라는 걸 알면 답이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어요. 대체재가 들어가는 걔네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때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얘가 몇 프로 상승했더니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가 몇 프로 증가했대요. 그럼 10분의 5면 얼마겠어요? 10분의 5 계산하기 힘들면 5 찍고 10을 찍으면 된다 그랬죠. 계산기에 넣어놓고. 그럼 얘가 0.5가 나온다고요. 그럼 0.5 대체제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4번이. 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보고 대입할 수 있게 훈련을 많이 시키면 돼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풀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풀면은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요 패턴을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틀림없이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얘기했는데 갑자기 XJ하고 YJ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들이 뻔한 내용인데 조금씩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애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다른 애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기 한 하반기 되면 이런 애들 다 이제 쉽게 느껴져요. 이런 애들이 그냥 보면 이제 대충 찍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툭,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 경제가 빨리 돼야지 저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 공급을 왜 남겼냐면 공급의 탄력성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있죠. 그걸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아까 왜 그거 한 거 기억하세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거기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부 모의고사를 볼 때 그 부분에 지문이 나오면 그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오늘 뭐 남아서 공부하고 하시나요? 아니 넌 남아야지. 넌 이제 안 남으면은 여기 대고다 알지? 바로 그냥 어? 웬만하면 남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학원에서 기출문제 이거 마지막 주서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책은 보셨나요? 책 두께가 무진장이 두꺼워요. 이게 해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아, 거기서 필요한 거 선별해서 풀고 중간에 점검하는 문제를 드릴 거예요. 배워서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 문제를 줘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면 도움이 돼요. 회차별로 풀면 도움이 안 되고 연관되는 애들을 묶어서 정리할 때가 도움이 돼요. 그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끝나고 그냥 웬만하면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죠? 남아서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게 3월 달 마지막 주라는 얘기는 이제 3월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매달이 오는 거예요. 4월. 조금 있으면 제가 그랬죠. 햇살이 쫙 들어온다니까요. 글쎄. 그러면 여기 안 남아있는다니까요. 이 좋은 날에. 열심히 좀 하세요. 그죠? 합격은 해야 된다며요. 예? 네? 열심히 하시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